여러분 안녕하세요. 싹둥 채널의 싹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여러분 오늘 첫 영상은 인트로 영상입니다. 제가 혼다 오코드를 1.4개월 운행을 했지요. 2021년 4월 달에 구매를 하고 지금까지 운행을 하면서 키로수가 한 39,140km를 뛰었습니다. 제가 여러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까 차량에 대한 리뷰를 해주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실제로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뭐 짧게는 뭐 한두 시간, 많게는 하루 이틀 정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전문 리뷰는 아니지만 혼다 오코드를 구매를 하고 1.4개월 운행을 하면서 실제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혼다 오코드를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 대기자 유저님들 그리고 관심이 있는 유저님들을 위해서 알찬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트로 영상이기 때문에 짧게 영상을 찍고요. 제가 혼다 오코드에 대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